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몰랐죠?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듈 사업부 정진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마케팅실 김혜진 프로입니다. 쌤. 쌤! 쌤쌤은 삼성전기 공식 제품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삼성전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로님, 스마트폰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요즘은 카메라? 또 제가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는 부서에 배치받았거든요. 이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기판인데요. 여기 보시는 게 흔히 반도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작은 부품들은 뭘까요? 크기는 조금씩 다른데 엄청 많네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MLCC입니다. 아주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죠. MLCC요? 네,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요. MLCC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캐패시터의 한 종류예요. 캐패시터요? 네, 콘덴서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축전기라고도 합니다. 축전... 전기? 전기를 축적한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전기를 축적하면 어디에 쓸까요? 핸드폰? 전자제품? 네, 캐패시터는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입니다. 몰랐죠? 네.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필수 부품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캐패시터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노이즈를 제거해서 안정적인 신호를 노이즈요? 노이즈면은 소음? 캐패시터가 노이즈를 없애주나요? 흔히 노이즈를 소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이즈는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는 신호를 노이즈라고 해요. 여기에 반도체가 있죠. 이 반도체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류가 통할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흐르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리는 전압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반도체가 원하지 않는 신호를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캐패시터가 노이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캐패시터는 흔들리는 전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MLCC를 만나면 안정화되어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캐패시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반도체도 데미지를 입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전자기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죠. 아, 그래서 여기에 MLCC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군요. 그럼 이제 저도 MLCC를 잘 알게 된 건가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렵나요?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캐패시터가 노이즈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전압을 내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또 다른 말로는 캐패시터가 충전, 방전을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압이 낮아지면 충전을 하고 전압이 높아지면 방전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배터리보다는 더 작고 빨라요. 보통 우리가 댐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댐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물을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방류해주는 역할이죠. 배터리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배터리는 엄청 큰 댐이라고 보면은 캐패시터들은 그 밑에 있는 작은 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반도체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배터리가 전류를 열심히 전달해줘야겠죠? 근데 배터리는 저 반도체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카메라 앱을 누르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돼야 되는데 엄청 답답한 거죠. 그렇죠. 요즘은 1초도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캐패시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캐패시터는 평상시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패시터는 반도체가 전류를 필요로 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배터리보다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반도체에 전달을 해요. 근처에 있는 캐패시터들이 빠르게 방전하면서 반도체까지 전류를 먼저 0차 0차 전달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반도체가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캐패시터를 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캐패시터를 엄청 크게 만들면 배터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캐패시터는 배터리랑 재료와 용도가 완전 달라요. 캐패시터는 엄청 작은 그릇이거든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금방 방전되고 충전도 전달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노이즈도 제거해주고요. 일석이조인 느낌인데요? 이런 전자기기를 디자인하는 업체들이 캐패시터를 배치하면서 충방전의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노이즈를 더 잘 제거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이제 캐패시터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그럼 우리 회사가 만드는 MLCC는 캐패시터 중에서도 뭔가 좀 더 특별한 건가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크기가 더 작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엄청 큰 핸드폰 있었던 거 아세요? 벽돌같이 생겨서 벽돌폰이라고 불렀는데. 아, 그래요? 벽돌폰도 전자기기라서 이렇게 큰 캐패시터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크고 두꺼운 핸드폰을 쓰지는 않죠. 또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각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의 개수도 더 많아지고요. 그럼 부품을 넣어야 할 공간은 계속 줄어드는데 거기에 넣어야 되는 부품들은 더 많아진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더 작은 사이즈의 캐패시터, 그러면서도 기능은 더 좋은 캐패시터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게 바로 MLCC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캐패시터들이 있지만 MLCC가 소형화에 조금 더 적합한 캐패시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핸드폰에 MLCC가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플래그십 모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 1000개 이상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러면 MLCC가 진짜 작아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MLCC가 사이즈가 진짜 다양한데 그러면 작을수록 용량이 더 작은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MLCC 기종은 굉장히 다양한데 각자 사이즈도 용량도 다르지만 꼭 작다고 해서 용량이 작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즈는 작아도 용량을 크게 하는 게 바로 핵심 기술이거든요. 어떻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캐패시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MLCC의 구조와 기술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공식 제품 콘텐츠 쌤. 쌤!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기의 특별 레시피로 MLCC 용량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레시피는 안 가르쳐 주실 거죠?